시장 진단 좀 간단하게 하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 시장도 변동성이 좀 커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 2111선까지 갔다가 저가로는 2090까지 갔다가 네. 다시 지금 21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인데 이 정도로 시장에 힘이 있었나 싶어요, 사실은요. 네. 지금 현재 시점 이 정도의 쌍바닥을 주고 갔는데 네. 물론 후에 바닥이 앞에 있는 바닥보다 높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네. 이거는 단기 쌍바닥짜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역회된 숄더 자리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해요. 애매한 시장이 아닌가. 특히 뭐 금요일도 그렇고 네. 월요일도 그렇고 지금 변동성이 좀 심한 상태라서 삼성바이오 로직스 건이 터지고 지금도 언론 지상에서 뭐 바이오 산업 중립 많이 이러고 있는 시기에 네. 과연 이렇게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좀 불안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긴 삼바가 좀 문제가 컸는데 그에 비해 차트가 굉장히 흐름이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기관 일관성이 있어요. 역시 기관 형님들은 그렇네요. 파시겠다 그러시더니 네. 정말로 팔고 계세요. 솔직한 사람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지금까지 기관에서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도 그냥 뭐 조금 단타치는 느낌이고 그렇네요. 막 그렇고 네. 개인들은 오히려 이제 차익 시간을 나서고 있는데 지금 세계 주체 중에서 기관 바닥을 잡았던 기관이 네. 코스닥에서 던지고 코스피에서 최근 들어오고 외국인은 나간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관성 있는 매수가 한국 시장에 대한 일관성 있는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도 사실은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 11월에 FOMC에서 미국 금리 인상 일단은 12월로 넘겼긴 했지만 그쵸. 처음에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장이 빠지면서 12월에 금리 인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추가 하락 우려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다가 아직도 좀 불안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장이 올라가니까 저점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요 라인을 좀 확실하게 뚫어주는 자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네네.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죠. 내일이 될 그렇죠.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이렇게 뚫어주고 이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네. 위에서 한번 조정 주고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가는 게 가장 좋고 현재 네네. 시점에서는 만약에 오늘 내일 못 들어주면 좀더 하방으로 찍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될 자리들은 아니에요. 근데 신규로 들어가서 단기 수익을 노렸던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매수하고 싶자 하는 분들은 네. 조금 아직도 위험한 자리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개별주 위주로 조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오늘 장 마감까지 보시고 내일 네. 장 마감까지 보시고 일단은 조금 의심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현재는 의심을 해야 되는 시장이고 네. 현재 시점에서도 저는 2100선에서 뭐 2000선까지를 중심으로 하는 박스권 기본적으로 박스피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일단 변함이 없고요. 네, 뭐 일단 저번 저희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락 추세는 멈췄을지 모르겠지만 상승 추세의 시장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에 네. 조금 칼을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맞다. 이 물려 계신 분들 장기 투자를 하시기로 하고 보유를 하신 분들은 좀 끌고 갈수 있대. 신규 매수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라. 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